다시 봄이다.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꽃피는 봄에도 년년세세 화상사 세세연년 인부동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사람 심인 사라진다는 말처럼 삶이 아무리 험해도 살아있는 한 살기 마련이다. 그만큼 삶이 소중함에도 피고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희생되었고 목숨마저 빼앗겼다. 피고인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당신은 서러워할 봄이라도 있지만. 그대 사랑해 내 인생을 걸었잖아. 좋아 당신이 좋아. 아유 눈물 난다. 아유 이건 옛날 생각이 난다. 자, 내 인생을 내가 걸은 산 사람이다. 진짜 사람 생 키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나야 옥황상제 시대 나 빕니다. 옥황상제님 나 데려다 줬어. 나 이런 고통 속에서 살게 하지 말아 줬어. 제발 어머 못 본다 억울르고 아버지 얼굴도 못 본다 억울른데 세상을 이렇게도 바뀌게 살면 어떤 인생을 삽니까? 나 데려가면서 막힌 막. 시체원 봤어다 밭대가. 그럼 그때가 처음 아버지? 네, 처음 아버지 그 얼굴 봤어요. 본 안에 아버지 만나 막 둥글멍 울었을게요. 산 사람 닮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도 아버지 얼굴이 환해요. 그때 그 밭대에서 보았던 것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고 성무세관 살면서 얼마나 자식을 그리워했을까. 나 생각하듯이 나도 어머니를 못 보고 아버지도 기른디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겠지. 나 닮아서 회의에 해부되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수록된 수형인 명부와 일반 민간인들의 재판 기록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보신 기억이 좀 떠오르시나요? 그럼요. 저 발표가 있기 하루인가 이틀 전에 저한테 전화가 또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김 기사 그 저기 수형인 명부 봤죠? 그러면 그래서 저는 수형인 명부라는 이름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 무슨 소리냐? 저 수형인 명부에 나온 이름하고 이 책에 나온 이름하고 거기서 대조를 했더니 너무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취재를 하고 썼던 내용이 틀리지 않았구나. 어? 자기는 무슨 죄로 형무소에 간지도 몰랐는데 형무소에 가니까 간수가 알려주더라. 너는 몇 년 형이고 무슨 죄로 여기 들어와 있는 거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당일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작성된 보고서를 무혐의 보고서로 규정한다.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수영인들입니다. 평생을 따라다닌 전과자라는 낙인을 지우겠다며 이런 소송 자체가 사실 유례가 없습니다.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1년 10개월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피고들은 각 무죄. 우리 아방 무죄! 안돼! 안돼! 아마 제 기억으로는 구속영장이 없이 불법으로 체포되어 갔다는 점을 이제 증명을 해야 재심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체포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가족분들의 증언을 일일이 다 진술서로 내거나 진술서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직접 촬영해서 이제 증거로 제출을 했었지요. 아버지가 집이라도 좀 보고 오셔야겠다 올라가셨는데 예. 갔다 오다가 아마 잡혀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하셨다는데 사실 듣기로는 어머니가 그때 당시 네. 마포 형무소에서 한번 편지가 연락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네. 할 말은 많지만 내가 목이 말을 못했어요. 생존 수행인 분들은 본인이 경험한 얘기를 본인이 진술할 수 있는데 법정에서 그렇지 않고 행불인 분들의 경우에는 이분들이 사망했음을 증명을 해야 돼요. 사망해서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한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사망했음을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 이분들이 그 당시에 고문을 당하고 어떻게 잡혀가고 또 어떤 경과를 거쳤는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점이 재판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죠. 자기 아버지가 잡혀가는 건 봤는데 구체적으로 잡혀가서 어떻게 됐는지 어떤 처우를 받았는지 이거를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정 때문에 입법을 통해서 법률을 통해서 일괄해서 해결을 하자 뭐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제384회 국회 본회의에 31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표결 결과 재석의원 229명 가운데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최종 가결됐습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희생자로 결정이 되면 더 이상 따지지 말고 재심을 해줘라. 이것이 저 특별재심의 기본적인 취지고 거기에 더해서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라는 것은 개개인별로 하지 말고 검찰에서 아예 직권재심을 청구하도록 해라. 이런 이제 조항이 이제 신설이 된 거죠. 직권재심은 변호사 없이 검찰이 일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기 때문에 변론 기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무죄를 일괄적으로 다 이제 추진한다고. 사실 전 정말 놀랐어요. 이거 진짜 획기적이다. 결자 해지라고 국가에서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니까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 유족들이나 그 당사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갈 수도 있다. 제가 처음에 그 대검찰청으로 받은 자료가 딱 군법회의 수영의 명부 딱 하나였습니다. 이 바로 이 자료인데 군법회의 수영의 명부입니다. 여기에는 성명 그리고 본적 나이 직업 이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요 네 개였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찾아내서 재심을 청구하라고 하더라. 그게 저의 임무였습니다. 이때는 주민등록 번호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실존했던 인물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어떻게 재심을 하란 말이냐.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소위 말로 맨땅에 히등하기처럼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말 막막했었고. 제가 일일이 평화재단도 찾아가고 국가기록원도 찾아가고 여러 기관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했더니 그분들이 굉장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검사를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분들이. 믿을 수 없었어요. 검사 안 갔다가지고. 검사 TV에 나오는 검사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검사 검사님 같지 않은데 약간 이런 거였는데. 검사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무슨 처벌이나 할 줄 아는 사람이지 내려와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 굉장히 의구심이 많아 많은 눈초리가 이게 보입니다. 아유 제가 저를 드려야지 마시. 예. 유족분들도 사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사투리로 얘기를 했어요. 저도 제주도 사람이다. 저도 제주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적하고 죽어. 그다음에 주문이 어떻게 됐다. 그래서 지금 이유는 이렇게 된 거죠. 숫자가 한 명씩 이제 바뀐 그 오류도 이제 다 이제 잡아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되게 사실 공부 열심히 하신 거고 조사 열심히 하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지만 다른 사건의 재심들을 보면서 아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피고인 특정,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의 특정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첫 번째 특정을 하고 이 사람이 왜 억울하게 이렇게 잡혀갔는지 그 과정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군사재판 같은 경우에 왜 잘못되었는지를 이렇게 아는 것 그리고 어떤 것을 증명해내면 되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죠. 북귀인 이거 하나 여기 성적표하고 성적 나오고 결석한 것도 다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61명 중에 석차가 나왔어. 9등이야. 그래서 내가 야 그래도 공부 좀 했네. 61명 중에 9등. 산 사람은 사는 거야. 산 사람 살고 그래도 내가 그 어린 나이에 국민학교 때 어머니 보고 젊으니까 응 일본 가서 재혼하셔야겠다고. 재혼하고, 그, 뭐, 저, 좀, 어머니 인생 사시라고 하고, 어머니는. 그게 언젠가 하면, 내 6학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날 갔어. 제주 타고 올라가서. 나 그 기억도 생생해. 국민학교 6학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날 이런 직권재심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무죄 판결 나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안 했어요. 어떻게 그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증거는 죽은 증거밖에 없고 유족분들이 아는 거라고는 어느 날 군인들이 잡아갔다. 무슨 재판을 받았는지 재판을 받았으면 형량이 뭐였는지 그리고 재판을 받아서 수감이 됐으면 어느 교도소에 수감됐는지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4.3 지원과에는 어떤 자료가 있냐면 제주 4.3 사건 희생자로 신고되고 심사했던 자료들이 있어요. 아 이분들이 어떻게 잡혀갔는지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고 이 희생자 신고된 자료와
군법회의 수행위원회의 자료를 비교를 하면서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4.3에 대해서 제가 막 아는 부분들이 없었고 또 실제로 가보니까 이런 재심이나 가족관계 같은 업무들을 맡아야 된다고 하는데 조금 난감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은 수영이 명부 자체도 다 한자였고 봐야 하는 자료들, 제적이나 이런 것도 한자로 된 게 되게 많았었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되게 막막했었어요.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명부를 받고 제일 먼저 했던 거는 희생자로 결정되었는지를 먼저 제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자로 결정된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희생자 기록들이 있으니까 그거와 이제 일치시키면 됐었고 이제 수영인을 막 찾다가 수영인의 아버님이 또 희생자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그 아들이 어느 날 그냥 광주 형무소로 끌려갔대요. 이제 그래서 그 아버지가 광주까지 가세요. 갔는데 이제 이미 아들이 총살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돌아오셔서 그때가 한 12월쯤이었나? 돌아오셔서 그 두 달 뒤에 사망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사망의 원인이 이제 아사예요. 식음을 전폐하신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굶어 죽으신 거죠. 근데 사실 제가 그걸 읽고 되게 이게 사삼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뭐 묘사나 상황 설명이 되게 많거든요. 자료를 보다 보면. 근데 그때 그걸 딱 읽고 좀 되게 어떤 고통이 진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분에게 그 두 달의 시간, 그 죽음, 아들의 죽음을 알고 자기가 이렇게 식음을 전폐해서 죽음으로 가는 그 두 달의 시간이 과연 뭐였을까? 일하다가도 조금 회의감이 들거나 할 때는 그 시간들을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판결문이 있었고 군사재판인 경우는 판결문이 없었습니다. 판결문이 없고 수감 자료들이 있었던 건데 군법의 수용의 명부라든지. 그런데 이 한자를 알려면은 한자 단순하게 한자만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법률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당시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 분명 이 한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하나로 그냥 이렇게 처리해 버린다든지 이 글자가 이 글자가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처리해서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버린다든지 어려운 한자들은 좀 차라리 그림이다 생각하고 좀 유추하려고 좀 하는 편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좀 그려보는. 신분, 그다음에 직업, 성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영의 명부를 똑같이 이제 번역을 한 내용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조금씩 보이는 거죠. 윤곽이 잡히고 이 정도면 이제는 할 수 있겠다. 아버지가 형무소에서 돌아가시게 되고 그거를 아버지가 통보를 받고 그때 아버지 나이가 한 15, 16 상당히 어린 나이였죠. 지금으로 하게 되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버지는 마산 형무소에 가서 시신을 혼자 가가지고 운구를 해오신 거나 아버지를 제외하고 그 당시 다 돌아가셨다. 그런데 사진 한 장 안 남았다. 변검사님이 나를 부르더라고. 어렵지만은 한번 찾아보겠다. 이제 뭐 거의 없는 거로 자기도 생각을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더라고.
희생자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과 수형 명부에 있는 피해자가 일치하면은 이제 그 부분은 되게 쉽게 찾은 부분들이고요. 그게 일치하지 않으면 그거를 이제 맞춰가는 과정이 좀 어렵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처럼 이거랑 이거는 맞는데 이거랑 이건 또 안 맞아가지고 그거를 맞춰가는 과정들이 좀 힘들었었는데요. 성명 본적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맞는 사람도 있지만 성명 한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기도 하고 아예 다른 이름으로 쓰여 있기도 하고 본적도 번지가 다르고 아예 마을이 다른 경우도 많았습니다. 324번지면 뭐 523번지, 1323번지 이런 식으로 변형을 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형무소로 끌려가는데 여기다가 내 정확한 주소를 쓰고 정확한 이름을 쓰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 가족들에게 또 어떤 피해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명을 쓰고 번지를 조금 비틀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느낌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탐정놀이 같기도 해요. 사람 찾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고를 안 하게 됐을까? 그 당시 상황을 좀 그려보기도 하고 제가 그래가지고 그 김석범 선생의 화산도란 책도 다 읽어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시대상이나 이런 것들도 좀 생각도 해봤고 과연 이 희생자와 같은 사람이다? 이걸 어떻게 증명할 것을 계속 만나가서 의논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특정해낼 것인가, 자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 계속 얘기하면서 군법회의 수행인명부 말고도 수감 자료라든지 수용자 신분장, 재수자 인명부, 사망자 등 이런 자료를 갖고서 증명을 하겠고 김 씨 중에 찾아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혹시나 여기 이제 김자 전자 비슷하기 때문에 전 씨로 일단 다시 조사하기도 하고 이게 학이 2500번지다라고 했는데 안 나오면 학이 리에 있는 2000번대 대의 강 씨는 다 뒤지고 근데도 안 나온다고 하면 이제 학이 리에 있는 강 씨의 제적은 다 뒤지는 겁니다. 네. 끝까지 찾겠다. 그냥 왜냐면 이걸 하다 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이 와요. 이분은 조금 뒤지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영이 특정이 되게 하기 힘든 이유가 네. 주소가 네, 현재 주소가 없는 거죠. 예. 일단은 마을별 실태 보고서를 봤는데 이가 딱 잡은 게 양성하기가 양명하게 형 이제 형의 양성하게 존재가 이제 나온 거죠. 그 가족이 가진이는 자연이 아들이고 그건 이제 저 두석이 아시아 아들이라니요. 지금 아이가 가위바위기는 이제 저 관계돼. 저희가 뭐 제주시 서귀포시 전역 돌면서 이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다니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수소문을 하는 거예요. 요분이 오르시면 대략 알긴 알아. 저번에 얘기하는데. 안 나오는데. 나도 80 넘었구나만 이 귀인년 한 하사방은 모르는 하사방이게. 뭐 우리 집 앞집에 살았는데 그러면 그 번지가 뭐 71번지인가 뭐 그랬나 하면 이제 찾아서 이제 71번지에 혹시나 있나 싶어서 이제 찾으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너무 좋죠. 그래서 항상 저희 사실조사 나갈 때마다 한 명만 찾자.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 이게 혹시나 그 자리에 저희가 갔을 때 없으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홍보 팜플렛까지 만들어가지고 붙여보자. 그래서 이제 붙여보기도 하고. 네, 이제 조카가 광고를 보고 찾아오셔서 그 여기 지금 손석규라는 삼촌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집에서는 그 삼촌을 손석주라고 불렀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 사실을 토대로 제적을 찾았는데 이분이 이제 장전리에서 출생을 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주소상의 내용이나 이제 손석주가 손석규의 이명으로 불렸다는 사실이 이제 파악이 돼서 이렇게 매칭을 하게 되는 사례입니다. 예.
이제 또 이제 몇 명 또 찾아내셨네요 하면서 서로 이제 막 응원하고 서로 북돋아주고 그랬죠. 찾았다 지금 약간 예, 잔치했나요? 좀 찾았을 때는 많이 뿌듯해가지고 아, 이 사람 대신 청구가 가능하겠다, 명예회복이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사망하는 일이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교도소에서 그 돌아가시게 놔둡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교도소에서 돌아가시는 일이 그냥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사망자 대장이라는, 교도소 사망자 대장이라는 것. 그리고 사망자 대장 말고 묘적비라는 게 있어요. 묘적비. 교도소에 무덤들이 있는 거예요. 무덤들이. 지금 교도소에 무덤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돌아가시고 그게 너무 와닿는 거죠. 지금의 이 법정에서 그 당시 자료가 이렇게 증거로 활용되리라고는 그 당시 자료를 작성한 사람도 몰랐을 것이고 그 희생자 분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 또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도 과연 이 자료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될 줄은 정말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 그랬나? 이거 이거를 팩스로 받아서 주더라고. 아, 나 이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 이거 우리 아버지하고 너무나 닮았다. 이거. 너무 닮아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아, 정말 울컥했지, 이때. 그 당시 패턴에 맞게 이제 아들이 서울 있으니까 만들어 오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냥 그 머리도 참 하고 옷도 제대로 입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왔더라고. 이걸 가지고 만들었지. 아, 이게 직권 재심이 제대로 수행되는 거를 보면서는 조금은 위안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직권 재심이 들어서 전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가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하면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진짜 눈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특별법 제14조에 의하여 재심 사유가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정도면은 재심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결과를 이제 재판부의 또 판단을 받아보아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네, 연락 나신들 안 오고 똘신지 전나만 큰 딸이 어머 재판을 거나 무슨 재판을 몰라 아버지 뭐 재판을 거니거나 며칠 날 법원으로 나오래니거나 몇 개라. 그 진경 아무 사람이나 가야 그게 어떤 가는지 모소왕 저 죄인들이나 그래 가는 거지 난 아무 죄 지은 사람도 없으니 그때 가면 야 나 사라졌냐는 그래도 우리 건데 어떤 게 아 뭐 아버지 때문에 재판한대냐는 그 우리 건 가야지 어디 법이라 우리 건 가 쓰러진 한시도 가야죠. 연락을 드리면 유족분들이 굉장히 놀래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요? 저는 한 번도 정말 어떤 분은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정말 따져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저한테 연락하지도 마시고 사삼 사건 재심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 유족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거는 트라우마로 남은 거죠. 사삼 사건으로 인해서 본인도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겁니다. 연좌제로 취직도 못하고
어디 육군사관학교 가보시면 안 되고 어디 공무원으로 취직하려는 공무원도 안 되고 그런 아픔들이 너무 켜켜이 쌓여 있어서 4.3 사건 얘기하는 것 자체도 싫고 내가 지금 와서 이 나이에 내가 지금 70, 80이 넘었는데 이 나이에 그걸 해서 재심해서 보상을 받고 무죄를 받으면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 청춘은 이미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로 인해서 청춘들이 다 이제 가버렸는데 그분 내 청춘은 이미 갔는데 지금 이제 와서 재심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자는 필요 없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겠다. 어떻게든 다시 한번 설득해보고 그냥 계속 연락드렸어요. 근데 이게 막 일 때문에 막 재심 받으세요가 아니고 일단은 살아계실 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그 일이 본인의 잘못이 아니다란 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검사가 직권으로 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요. 국가가 잘못한 것을 국가 스스로 바로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유족분들을 위한 측면도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가 잘못한 것을 국가가 바로 잡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검사가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희생자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분, 억울하게 처벌받으신 본인을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국가의 역할 아닙니까? 사건과 군법회의 및 직권재심에 대한 경위와 배경 등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구형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 사건은 우리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이 발포로 6명의 제주도민이 사망한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30총파업과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저항이 일어나고 경찰에 의한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되는 등 달리 피고인들이 내란죄 또는 국방경비법 위반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도 됐죠. 굉장히 이게 잘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좀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이 되었기를 바랬습니다. 선고 기일을 다음 공판 기일로 늦출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선고하겠습니다. 선고되겠지? 이 사건 공소 사실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 대해 감고에서 선고합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무죄를 선고했고요. 이게 다 아시는 것처럼 덧붙여서 재심 청구 심리부터 오늘 재판 얘기까지 내가 내일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동력이라도 되는 듯이 무죄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을 때 나의 부모님 이제 뭐 어머니 아버지 무죄입니다. 그리고 나는 마치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듯한 느낌 그런 거를 이제 그 유족분 참여한 유족분들한테 주는 것 같아요.
검사님은 어떤 검사가 되고 싶으세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검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번 직권재심이 정말 그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던 일인 것 같아서 너무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의미를 생각해서 유족분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진술의 형식은 증인신문이 아닙니다. 즉, 유족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시게 됐으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편하게 아무 말이라도 가슴에 담아두고 있던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아무 죄도 없는데 그 사람이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서 손가락질을 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썼... 그..대권이게 생일사인이라고 잘해놓고 야 우리나라 이게 법이 이렇게 참 민주화가 됐구나 하는 거를 감격받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이거 매일 이거 참 항상 이거 참석해야 되겠다 저 말할 말이 끌랑 마이크 들러 맥국지 협사원한테 아유 감사합니다 걔 나도 자신도 모르게 막 와와와 눈물 흘리고 콧물 눈물 다 흘리고 아유 걔도 판사님 우리 아버지 걔도 명예 뺏겨줘서 감사합니다 그거 박은혜 한 풀기 나 저리랑 할머니 앞에 고백하고 다 우리 아버지 명예 다 뺏겨왔을 때 할머니들랑 그 아들에서 저 걱정하지 마 생긴가 무죄를 구형했으니 무죄를 선고한다 그러면 정말 극단적으로 이제 뭐 5분이면 끝날 재판이거든요 근데 이걸 1시간, 2시간 넘게 재판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유족분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고 그래서 요즘 그 회복적 정의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회복적 정의라는 것은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또 피해자가 이제 그걸 용서해 줄 때 이제 비로소 이 정의가 구현되는 거죠. 지금 우리 아버지는 지금요 횡발명자가지고 지금 물에 잠겨 있습니다.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형무소에서 나올 적에는 그냥 죽이겠습니까? 처사칠로 허리 묶고 손들 다 짜매가지고 그걸 다 총살해서 죽었단 말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한때는 또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누가 하고 좀 다타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나한테 빨갱이 새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놈은 풀어주고 나는 구속시켜가지고 한 12살 돼야 아 내가 저 아버지가 이복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이걸 알았습니다. 그냥 한이 됩니다. 어디 가면 시골 글을 하나 쓰더니 그냥 아니 되고 그냥 막 이래서 아이고 나는 좀 공부 놈 다 하는 공부를 나는 안 시켜줘 그냥 까막눌러 맨들어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생각을 하면 매일 술로 방랑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놀러 가면은 다른 손자들 있어도 저만 저도 너무 외롭고요. 형제간이랑은 아무도 없거든요. 저 혼자 오직 조카 이제 한 분 이제 그래도 조카 한 분 있어서 뭐 늘상 보는 건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네. 진짜 자주 오셨을 텐데도 뭔가 감정이 올라오고. 그래서 나는 그 사상을 앞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감정이입하지 말라 그래. 사상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좀 나타나줬으면 좋겠어요. 곧이어 두 번째로 재심을 청구한 20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시 구절을 인용해 재심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때가 허영선 선생님 시를 시인가 뭐를 이제 이 장찬수 판사님이 했던 걸로 전 기억이 나서 되게 저 판사님은 되게 문학적이시다 막 이런 판결문을 본 적이 사실은 거의 없어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봄이다.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꽃피는 봄에도 년년세세 화상사 세세 연년 인부동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사람 시민 사라진다는 말처럼 삶이 아무리 험해도 살아있는 한 살기 마련이다. 그만큼 삶이 소중함에도 피고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희생되었고 목숨마저 빼앗겼다. 피고인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당신은 서러워할 봄이라도 있지만 22세로 의기국민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던 중 총 가진 사람들이 겁을 주고 고통을 치면서 안 가면 죽인다고 하여 산으로 잡혀갔고 계엄령이 선포되어 군인들을 피해 한라산 바위돌 사이 구멍에 피신을 하였다가 그때 당시에 96세로 고령이시다 보니 움직이실 수가 없으셨고 눈도 지금 보이지 않으신 상태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그러면 저희가 부산으로 가서 한번 재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됐고 재판부에서 그러면 부산으로 출장을 가서 출장 재판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저희가 직접 모두 다 이동을 해서 출장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최종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제주 4.3 사건과 관련하여 국방경비법 위반죄를 저질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 선고했습니다. 이 멀고 불편하고 좀 거친 곳에 재판을 열어주게 돼서 너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건강에 불안불안한 이 사회에 이바지하고 여러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살아 생전에 명예를 회복해 드릴 수 있었다는 그런 점에서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하루라도 더 빨리 이것이 저희 모토입니다. 이건 여기 보시면 얼굴만 더 크게 굉장히 많이 오래된 사진이라 형태가 거의 보이질 않아서 처음 받았을 때 좀 놀랐어요, 많이, 이 사진. 보관이 좀 가능할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형태가 많이 안 보이기 때문에 AI 기술로 전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스케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밀한 색감이나 이런 텍스처 같은 부분은 저희가 직접 이제 역사적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것들은 수작업으로 다 컴퓨터로 다 작업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이쁘게 나와서가 아버지 출세 수작에 똘령 만나니까 걔도 아버지 우리 사진으로 기려와서다마는 그래도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정성 아버지 출세해서 비행기도 타고 오메 짠! 와
너무 잘 됐다 곱게 아버지 너무 잘 됐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아이고 어머님 안세심 얼마나 좋았을까 왜 어머니는 사진은 못 찍었던가 다음에랑 저리 가게 저리가 나가 찍거든 아빠 배고파 죽을 때 얼마나 나 생각 안 나실까 나 태어나는 너무 고와가지고 품에서 안아 살았다는 게 병원 또령 나중 죽든 간에 얼마나 가슴이 아파서 어머니 아버지 어서 보나 나 몸이 다 영 망가지고 영 있으나 알았을까?